우리 양희석 부위원장님을 청해서 듣겠습니다. 존경하는 가평 군민 여러분,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서랑 면민 여러분과 당원동 여러분, 국민의힘 경기도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양희석 인사드립니다. 어제는 윤석열 후보님께서 남양주 평내 여우로 오신다고 해가지고 그 자리를 참석했습니다.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말도 어눌하고 맨날 원근화 보고 한다고 좀 비아냥되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어제 가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. 아는 것도 많으시고 연설도 하시는데 끊김없이 참 잘하셔가지고 박수를 많이 쳤습니다. 같이 가신 분들도 옆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유 대통령감이 훌륭하다, 우리가 현장에 와서 느꼈다,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.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우리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? 맞죠? 국민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봤습니다. 어떤 사람이 대통령감인가, 대통령이 되는가 물어봤습니다. 세 가지를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우리가 살고 있는 영토를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. 여기에 동의하십니까? 두 번째, 5,200만 우리 국민이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. 여기에 동의하십니까?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 나라를 5년 동안 문재인 정부 때 맡겼습니다. 우리 앞에 나오신 연사들이 말씀 많이 하셨지만 너무나 총체적으로 못한 건 맞지 않습니까? 지금 현 정권,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심판해야 된다? 여기에 동의하십니까? 윤석열 후보는 이런 사람입니다. 살아있는 권력에 굴하지 않고 맞서 싸운데 우리 국민들이 불러내서 대통령 후보 만드는 거 아닙니까? 정권에 빌붙지 않고 돈에 아버지 않고 국내에 충성한 사람 윤석열 후보, 우리 후보입니다. 꼭 대통령 만드시라. 3월 9일 다 함께 투표하셔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십시오. 구호 3창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. 대통령 하면 윤석열 해주십시오. 3창하겠습니다. 대통령, 대통령, 대통령. 예, 경청 감사합니다.